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서울 강남로의 조건호 장로입니다. 우선 28조 6항을 세 가지 법률적으로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우리 정치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,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자유라는 그 기본권에 위배되느냐, 28조 6항의 세습 금지가 위반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지금까지 헌법위원회에서는 그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가헌법에도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각종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제한은 특별 규정이고 제한 규정이고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우선합니다. 그럼 우리가 2조, 1조, 2조 그 자유에 대해서 28조 6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제한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. 우선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느냐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지교회의 자유는 일단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면은 그 교단의 헌법과 그 교단의 제안에 수인을 하도록 그렇게 명백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 28조 6항이 2014년 총회에서 제정을 했다면은 그때 모든 교회는 우리 교단 소속 교회는 그 법을 헌법으로 따르기로 이미 인정을 하고 제안을 구속당하기로 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지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헌법 28조 6항에 그 자유 세습금지 규정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.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28조 6항이 은퇴하는 담임목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은퇴한이라는 그 조항이 이 법을 신설할 때에 처음에는 있다가 배척됐다고 넣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부결됐다는 부결. 예. 지금 하시다가 거의 다 말. 잘 설명을 했습니다. 세 가지로. 28조 6항 유효하다. 헌법위원회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. 그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은퇴한 이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헌법위원회가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재판국이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. 그거를 가지고 세습에 대한 판결이 8대 7로 이루어지게 된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지요.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투표하자라는 내용이 그겁니다.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여기서 보고하는 내용을 받지 않고 또 본안에서 이 부분을 법 개정으로 논의할 때 그 부분을 원래대로 취지대로 돌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부분의 시차를 가지고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총대들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원한대로 가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은 세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본안 다룰 수 있는 그 헌법위원회 개정안이라든가 그 절차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예, 김 장로님 말씀 알겠는데요. 지금 은퇴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단 말이죠. 그러면